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외화벌이를 위한 어른들의 심야 야간 자유 학습. 외화벌이에요. 네,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참. 네, 그렇게 저기 하는구나. 아직 소화를 소개를 네. 안 시켜드렸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 이프로와 또 스페셜 게스트. 글로벌 라이브에는 스페셜 게스트죠. 네. 네. 김프로 두 명이서 오늘은 여러분 1시간 30분 동안 또 세계 일주행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 최 선생님 역시 네. 30분 전에 올라오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장우석 본부장님도 나오실 예정이고 2교시에는 오늘은 평소와는 약간 좀 색다른 그러나 네. 앞으로 알아두시면 또 두고두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여러분의 자산 투자의 방향 혹은 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미래에셋 증권 최영석 선임 매니저와 만날 텐데 뭐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 정프로를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봐도 요즘 재밌더만. 네? 아니, 정프로 이프로 뿜뿜하고 너무 재밌는데 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정프로 헤어지면서 그랬대. 무리는 하지 마라. 무리는. 어? 그러다가 앵콜 하면 이 3프로TV 큰일 난다. 그랬더니 사실은 한 30분 전 그제 한 40분. 네. 그 전에 아 컨디션이 좀 그런데 저 이 프로 혼자 하실래요? 근데 마침 제가 여기서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있었으면 혼자 하라 그랬을 텐데. 네. 네. 여러분들 저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딱 네. 옆에 이렇게 턱 괴고 말이야 정프로 말이야. 아침 분위기예요. 그게.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약주 안 했습니다. 저 밥도 못 먹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네, 잠시 후에 미래에셋 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비타민 왜 힘들게 챙길까? 새로 나온 원어데이 비타민 1일 권장량을 하루 한 알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비타민 원해 원어데이 해 워너비 라이프의 시작 원어데이.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빙 원더 지누스. 네. 첫 번째 1교시는 미래에셋 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치동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님, 이프로님. 김프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제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가 그냥 아무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와, 최홍석 선임 매니저는 진짜 네. 찐이야, 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인간의 탈을 썼지만 AI가 아니, 사실 첫 번째 방송 하고 나서 딱 얘기했잖아. 조만간 뜰 거라고. 감사합니다. 요즘 손님들도 좀 조금 늘어납니까? 찾으시러 오는 분들이? 네, 깜짝 놀랄 만큼 3프로 구독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곳, 다양한 또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고. 아, 대치동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3프로 보고 전화 오셨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홍콩에 계신 분들도 홍콩? 심지어 네, 3프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네, 3프로의 구독자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 펼쳐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도르트문트에서도 한번 오신 적 있어요. 우리 오프라인 행사할 때 진짜로. 네, 대단합니다.
잘 계시죠? 도르트문트. 네. 받을 수 있는 걸 던져주세요. 그냥 막 던지지 마. 아, 이럴 때 딱 댓글에 저예요 딱 그러면 대박인데. 네. 오늘 이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중국 시장도 반등 못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뭐 아주 급락은 아닙니다만 어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못하고 나스닥 선물은 한 0.5% 정도 내리고 있으니까 네.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중국 시장은 뭐 약보합이네요. 이 정도면. 네, 네. 중국 시장 오늘도 조금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시장을 바라본 입장에서는 등락이 있어서 올랐다 내렸다 그 변동성을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연이어 내리기만 하는 장이 네. 계속 펼쳐지고 네.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반등은 조금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중국 시장부터 체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조금 짧게 리뷰하면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0.1% 정도 또 추가락해서 3,363포인트 정도 끝났고 홍콩 시장도 어제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추가로 0.1% 정도 네. 하락해서 거의 27,899포인트 정도 끝났고요. 우선은 시장을 조금 압박할 만한 심리적으로 위축할 만한 안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고 오늘도 우선은 시장의 반등보다는 좀 추가락에 대한 불안 그리고 수급적 약세에 많이 좀 엉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네. 어제 시장에서도 실제로 기관들의 손절매나 아니면 대주주들의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좀 안 좋은 수급들 수급상으로 악재들이 조금 관찰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어제 반대매매들 많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 반대매매 많이 나온 날 다음은 급반등은 좀 어려워요, 그죠? 조금이라도 네, 더 내리면 또 매물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후 되면 그 매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제가 반대매매 많이 당해봤잖아요. 아니, 정프로한테도 내가 힘든데 당신까지 아주 잘 좀 해. 옛날에 네. 네. 그래서 시장은 뭐 큰 불안함은 없었지만. 반등은 좀 아쉽게도 미미했다. 네, 수급 악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시장인 것 같고 네. 다행히 오늘 뭐 아주 급락 수준까지 아니었지만 기대했던 반등은 조금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 예.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물이 좀 매물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그런 모습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뭐 중국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시장 한 가지 큰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그 신장 위구르 주역 인권 관련 뉴스가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원래 처음 신장 위구르 주역 인권 관련 문제가 나왔던 배경은 미국 쪽에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관련 산업의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 예. 많이 불거졌었는데 오늘은 또 패션 브랜드들인 나이키나 H&M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뉴스 나오면서 예. 그게 조금 그 감정적으로 좀 얽히는 듯한 모습 나오는 하루였고 그 성명 나오자마자 중국 상무부와 소비자협회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서 가짜 뉴스를 토대로 한 결정이라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고 네. 중국의 소비자들도 바로 나이키와 H&M을 불매하겠다 불매운동으로 나오는 좀 감정적인 대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치 과거에 그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유니클로 불매운동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또 그 나이키나 H&M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감정적으로 좀 고조되는 갈등이 예. 고조된 그런 패턴이 나왔던 하루였고 실제로 그 해외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장사 면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국의 브랜드인 안타스포츠나 리닝 이런 기업들이 상대 수혜로 좀 분류되면서 여기 수요가 집중될 거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르카프 뭐 타이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국운동 비슷한 타이거 몰라요? 운동화 타이거? 타이거라는 게 있어요? 타이거? 프로스펙스 아 타이거를 모르시는구나. 아니 그 타이거 있어요? 야 저는 소비한 적 정말 없는... 답답하다.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서 타이거는 아시 타이거는 아식스 아식스 타이거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아 타이거가 일본 브랜드라고요? 아식스 타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국산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긴 브랜드 혹시 뭐야 그게? 이거 아니 이거 몰라요? 이런 그런 거. 타이거. 아 답답하다. 스펙스라고 있었지 옛날에. 스펙스와 프로스펙스는 국제 상사. 아니,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 좀 정정해 드릴게요. 프로는 르카프 스펙스 약간 같은 있는 거죠? 집이고 우리 같이 네, 스펙스. 아 까치리님 감사합니다. 있었다고. 네. 예, JS님 타이거 있습니다. 예. 네.
네, 있었던 걸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중국 내에서도 국내 브랜드에 해당되는 안타스포츠와 리닝 같은 기업들이 오늘 그 시장 자체는 많이 약했는데 비해서 안타스포츠 오늘 8%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리닝은 네. 10% 이상 올라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쪽 인권 문제가 사실 이번 태양광 산업에도 좀 중요한 그 키 이슈였고 그게 패션 쪽으로까지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업데이트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되고 어떤 미국과 그 중국 그리고 중국과 유럽 간의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에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뭐 네. 주가가 어떻게 올랐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또 방증이니까. 오늘 미국장에서 이 나이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이키는 특별한 주식인 거 아시죠? 저하고 장도장한테는. 아. 네, 제가 에어맥스를 사다 줬잖아요. 아. 여기서 전달했네. 아, 특별하군요. 그때 우리 프로를 안 보셨구나. 제가 그 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아주 초반에 예, 초반이었어요. 네. 나이키는 개장 전에 마이너스 5%로 많이 영향 받는다는 얘기죠. 낮게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부담을 많이 받는 영향 받는다는 얘기죠.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불매 운동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그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 자, 또 어떤 뉴스 좀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 준비해 본 게 저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번 이프로님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 그 구독자분들께서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지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네. 시간을 절약해주는 시간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좀 공감됐었는데 네. 저는 뭐 열 마디 던지면 한 제가 보기에도 한 4할 정도가 그냥 감동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에 가면서 야, 정말 내가 한 얘긴가 싶은 만큼 감동스러워요. 네. 네. 저에게도 감동이 전해지는 멘트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도 준비한 건 저 개인적으로 최근 뉴스플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NFT라는 단어에 관심이 조금 있고 궁금증이 조금 있었는데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예. NFT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레포트가 오늘 마침 새롭게 나와서 새롭게 공부해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네. 저희 당사의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투자 테마나 새로운 지식들이 나올 때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해주는 팀에 그래서 저희 강재구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자료 작성해 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공유 드리고 싶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NFT라는 자산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NFT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한테 아직 여전히 많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거든요. 예, 예. 네, 저 역시도 NFT가 크게 거래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상화폐 일종인가 어떤 새로운 자산인가 정도의 예. 인식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지 몰랐는데 새롭게 좀 공부하면서 이해도 조금 높일 수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NFT라는 단어의 뜻 자체로 봤을 때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유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유일하다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유일한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 정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리지널임을 인증함.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조금 들면 예. 실제로 이제 NFT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그 이더리움이라는 통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면 비트코인이 있고 그다음으로 거래량이 큰 게 이더리움이라는 통화가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그 이더리움 통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게임 중에서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게임인데 가상의 고양이가 생산되는 일종의 우리가 예전 펫 게임처럼 예. 네, 다마고치 키우는 그런 게임처럼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인데 네. 이 고양이가 만들어지면 고양이는 고유의 고양이에 각각의 고양이의 고유의 코드가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뭔가 동전의 모양을 떠올리는데 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에서는 각각의 고양이가 일종의 코인처럼 통화인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고양이에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NFT 개념의 시초라고 보고 있고 이 게임이 만들어진 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 내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고양이가 각각의 코드를 가지고 각각의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최초의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토큰이었는데 예. 그 고양이가 실제로 거래가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펫 게임의 고양이가 어떤 개념이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고양이가 고양이 한 마리가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가치가. 아, 고양이 네. 현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안 와닿을 것 같은 게 이 고양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한 실제 고양이가 아니라 네. 그냥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보면 약간 초등학생들도 좋아할 만한 그냥 아주 귀여운 그냥 그림 고양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귀여운 그림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NFT라는 개념의 시초인데 이 NFT라는 거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NFT라는 기술이 예술 시장과 굉장히 궁합이 좀 잘 맞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서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예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위작입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술에서는. 그런데 예. 이 NFT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 기술의 기반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장부가 다 공개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NFT라는 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모두가 이게 오리지널이야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오리지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인증서가 됨으로써 유니크해지는 거죠. NFT가 인증서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이 non-fungible token이란 용어 자체가 한국어로는 굉장히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념적으로 굳이 풀었으면 이게 오리지널입니다라는 정보가 하나의 표시되어 있는 뭐 워터마크 같은 그런 네, 그런 개념으로 예. 보는 게 더 조금 와닿는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면 그 테슬라 오너인 앨런 머스크 아내가 가수 그라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디지털화 이미지를 최근에 10장 정도 그렸습니다. 이 작품명은 원인프라고 하는데 예. 그냥 이미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지 작업을 한 거 10장을 경매에 올렸는데 그 가격이 최근에 65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와이프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한 파크로 벌어. 아유. 예. 화려한 이벤트죠. 네.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예요 이분이 아내가 가수입니다. 가수라니까 가수. 네. 가수가 그 그림 그라임스가 가수가 본인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죠. 65억 원에 팔렸다고 열 장에. 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인 게 예. 과거에는 보통 그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유가 증권에서 그렇죠. 기능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냥 복사하면 끝이니까.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 화면에다 그린 그림이다. 네. 파일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나 디지털 어떤 파일이라고 하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리지널이라는 뭐 그 고유성을 부과할 수 없는데 네. 이 NFT라는 기술이 있음으로써 어떤 이미지 혹은 디지털 그 데이터에 고유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인증서에 가까운 개념인 거고, 네, 저도 조금 놀랐던 건 최근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NFT 자산이 네. 그 비플이라는 작가, 저는 이름조차 조금 낯선 작가였는데요. 네. 이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작가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을 경매에 올렸는데, 작품명은 첫 5천일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그 가격이 네. 78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780억 원에 팔린 이 예술 작품이 그냥 JPG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 장의 그림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 한 장이 네. 78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금액이 살아있는 작가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이 프로님? 어떠신가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모나리자 그림과 똑같이 재현하려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모나리자 그림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터치가 거기에 묻어 있다는 뭔가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감성인데 아 디지털 그림도 그녀의 마우스 터치가 들어 있긴 하겠네 또.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 그림값도 엄청 오른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말고 실제 그림 요즘 2030 세대가 그림 투자 엄청 한대요. 네. 지분 쪼개기 뭐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화폐 가치 타락에서 나오는 거지 뭐 사실은. 야. 네. 그죠?
이것도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신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림은 그대로 복사하면 진품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만 장을 복사해도 똑같잖아요. 네. 파일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NFT라는 걸 붙여줬다 뿐인데 그게 붙어 있으면 비싸지는. 그렇죠. 아, 메타버스 이해한 지도 얼마 안 됐대 또 NFT도 이해해야 되네. 메타버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이 NFT라는 게 저 역시도 공감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고 예.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술 시장에서 NFT가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조금 체크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있었던 게 네. 그 최근 미술 시장에 굉장히 핫한 뱅크시라는 인물, 굉장히 좀 기괴 그 여러 가지 이벤트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가 뱅크시라는 작가가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가 그 작품명이 멍청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NFT라는 하나의 코인으로 발행하고 원본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원본 작품을 태움으로써 그 원본의 오리지널리티를 그 가상화폐인 NFT로 전이시키는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그 NFT가 4억이 넘게 거래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적으로 중요했던 게 실물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고유성을 예. NFT라는 하나의 특이한 코인의 하나의 가상 자산의 가치를 이전시키고 원래의 가치는 소각시켜버리는데 네. 실제로 유튜브 상에서 뱅크시 NFT라고 검색하면 그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그 퍼포먼스의 의미는 현실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가상의 세계로 이전시키는 퍼포먼스인데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네. 저희한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를 보고 갑자기 오버랩 됐던 게 그 아주 과거 이벤트긴 하지만 1910년대 1917년 정도에 그 마르셀 디샹이라는 인물이 뉴욕에서 현대 그 현대 예술 전시회에 출품을 할 때 예.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일반 병기를 샘이라고 이름 지어서 출품했었는데 그 당시 예술계에서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건 그냥 변기잖아라고 네. 했는데 그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약간 그게 현대 예술의 시초였다. 마르셀 디샹의 샘이 현대 미술의 약간 시그니처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시대에 예. 이해하기 힘들었던 감정이 100년이 지나고 현대 미술을 인정받는 것처럼 이 NFT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지나친 유동성이 만드는 단순한 버블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술 시장과 NFT의 결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시선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을 갖게 하는 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네. 이리저리 굴려봐도 시비 걸기는 좀 어렵겠어요. 우리도 뭐 100년 된 우표 뭐 몇억 원씩 거래되는데 그 무슨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당신이 보기에 가치가 있고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 받겠으나라고만 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기업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우선 실제 투자의 관점에서. 네. 이 과거에는 보통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보안의 문제나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네. 성격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라고 할 때 먼저 뛰어든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IBM이나 IT 기업들이 많이 연관이 있었는데 예, 예.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NFT 쪽으로 확장되면서는 이게 고유성이나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나이키나 디즈니 같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나이키 한정판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렇죠? 거래되잖아요. 예, 예. 그건 그 희소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특정한 디자인의 NFT를 통해서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첫 번째 디자인이다. 그런 고유성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매출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 그 NBA 중계 시리즈에도 그 NBA 농구 경기에 굉장히 명장면에 NFT를 부과하면 그 네. 장면이 고유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 3월에 있었던 경기에선 이게 베스트 장면이야 라고 스크린샷을 하고 거기에 NFT 마크를 인증하면 네. 이게
그 2021년 3월에 최고 장면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저희가 어떤 그림 엽서를 비싼 가격 주고 구매해서 한정판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들이 거래 가능한 유가적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또 수익 구조가 되는 복잡한. 이거는 그러면 네.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있죠. 네. 그 저작권 갖고 있는 가수나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한테는 대박이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음악을 팔더라도 그 NFT 있는 건 한 장당 100만 원씩 팔고 NFT 없는 건 뭐 얼마에 팔고 하면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비싸게 살 것이고 어우 비싸서 못 사요 하는 사람은 싼 거 살겠고 네. 양쪽에 다 가격 분리 가격 차별이 가능하니까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삼프로 TV도 뭐 최웅석 선임 매니저의 글로벌 시황을 NFT 해서 네. 안 돼요? 과천이십니다. 진도를 좀 가자는 얘기.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NFT라는 자산을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면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무서운 점인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연습할 때 노래 연습을 10번을 했으면 이 NFT가 있으면 1번 네. 연습본, 2번 연습본, 3번 연습본에 네이밍을 해서 그걸 또 판매 가능하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디지털 자산 뭐 음성 파일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 다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에 이 NFT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앞으로도 이 NFT에 관련된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럴 때 이 NFT의 백그라운드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그 뉴스 플로우를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좀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준비해봤고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 NFT 이런 모든 용어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인데 예. 저 역시도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도 입장에서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그 갭만큼이나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흐름일 거야 아니면 단순한 뭐 버블의 하나의 어떤 형태일 거라고 보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나 규모가 너무 거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업데이트는 필요한 그러네요. 네, 그런 키워드인 것. 유럽 시장을 한번 보시죠. 네. 이어서 시장 상황 조금 체크하면 현재 유럽 시장은 오늘 1%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스탁스 50 기준으로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독일 시장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네요. 오전 예. 아시아장 마감하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 나오고 네. 있어서 시장에 조금 오늘 저녁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유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 네. 에 대한 뭐 경계감 이런 거겠죠. 코로나 예. 새로운 봉쇄령 관련해서 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예.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코로나 변이에 관련 뉴스도 요즘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시장이 네.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 가지고 뭐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진다더니 며칠 상간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빠져. 금리도 빠졌는데. 하여튼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 그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라고 생각하면 좀 전에 뛰어와서 그런가? 아니면 뭐 하늘이 맑아서 그런가?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밥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 근데 젊었을 때는 먹고 뒤돌아도도 배고파. 네. 요즘 시장이 유난히 방향을 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뉴스프로를 네. 다 굉장히 따라가기도 어렵다는 느낌이고 미국 시장도 같이 체크해보면 선물시장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0.5% 이상 하락하고 있고 네. 러셀 2000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 선물도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매크로 이벤트 최근에 금리 때문에 많이 민감했다가 또 네. 그게 약간 가라앉고 나니까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 또 나오더니 또 오늘은 유럽 재봉쇄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니까 시장이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감이 남아있고 신중한 관찰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봐서 이게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또 시장의 걱정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시장이 잘 버틴 것 같아. 최근 며칠은 그죠? 네. 한국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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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30분에 끝나나 봐요 여기. 여기. 아 여기란 표현 좀 그러네. 이 동네는 뭐 이 동네? 거의 그냥 시간 맞춰 드리긴 네. 합니다. 네. 또 이 교시에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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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오늘 또
NFT까지 우리가 네. 안 그래도 평소에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던 키워드였는데 아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넘겼던 거였는데 아주 오늘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동 한번 갈게요.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매니저였습니다. 임자, 바발 흑임자 매수했지? 바발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100년 화평 바발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잖여.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 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100년 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 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이 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에 이교시는 저희가 왜 좋아요? 목요일. 네? 목요일요? 응. 그 다음이 금요일이니까요. 단순해. 뭐. 목요일 싫어요? 그러면 아니, 월요일 좋아요? 아니 수요일은 그 다음 날 목요일인데. 에이, 한참 남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하루는 버틸 수 있는. 난 건데. 그래도 금요일 당연히 좋더라. 금요일이 오죽 좋았으면 목요일이 좋겠습니까, 제가? 아, 그렇지. 자, 목요일에 이 교시는 저희가 이걸 미니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실 만한 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이고은 전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은 뭐 노무라증권, 신한금융투자, 시티증권 이런 곳에서 신금투에 오래 했대. 신금투에. 아 예. 신금투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 증권사를 넘나들면서 예. 이 말은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쪽에서 애널리스트로 계시다가 최근에는 독립하신 거죠. 네. 예. 독립하신 거죠. 예. 3프로TV를 늘 아끼고 보고 계시다가 아,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시면 뭐 한번 오시라 그렇게 된 아니요, 거죠? 우리가 그냥 섭외한 거예요. 본인이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그래도. 아, 사실 보더라도 기자 출신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나와주십사 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고은 전 애널리스트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가 뭐 그런 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개인적인 투자도 꾸준히 병행을 해왔는데. 잠시만, 마이크가 지금 차라리 그 마이크를 괜찮은가요? 오케이. 아 예, 네. 그 제가 이제 투자를 경험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좀 모아서 책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뒤에 칠판을 갖다 놓은 걸로 봐서 간단하게 강의를 좀 네. 해주시는 게 형식상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 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3프로TV 고정 출연자들 중에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오윤 부부장, 네. 이다솔 부장이 살짝 몇 번 했고. 했고. 이효석. 예. 이효석 잘 아시죠? 이효석 팀장. 예. 요 3인. 예, 요 3인이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출연이신데 판서에 도전하시네요. 아, 예, 살짝 후회 중입니다. 간편하게. 예. 예. 들어보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했는지부터 이제 간략하게 먼저 네.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투자자라는 점. 지난번에 보니까 이효석 팀장이 나오셔서 그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현금 흐름 사분면 ESBI를 잠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시황 부분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장 가격 변동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이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현금 흐름에 집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해야 하는 투자를 이용해서 좀 더 나만의 정교한 네.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만든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조금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작하시는데 오늘 채 못 하시면 다음에 또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이건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맞아, 사실은 네. 저희가 30분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판서. 이 첫 번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린 네, 후에 네, 네. 판서 조금 더 미루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투자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를 해야 해라고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런 분들께 저는 좀 우리는 이미 누구나 투자자이다. 싫든 좋든 간에. 그리고 저는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가진 시간 자산 그리고 돈 자산을 늘리는 행위. 이게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통 투자라고 하면 돈 관련된 자산만을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시간 자산이잖아요. 시간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행위다. 그러면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의 시간을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결국엔 네.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효석 팀장이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신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을 이제 많은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금 흐름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가지로 나누죠. 이제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한 20년 전부터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구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제 그 근로자와 자영업, 인플로이와 샘플로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일을 해야만 나의 시간 자산을 투입해야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본질적으로 시간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나 S에 계신 분, 자영업자나 이제 근로자인 분들이 재테크를 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저 또한 애널리스트 시절에 회사에서 근로자였기 때문에 예. 시간의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의 재테크 방향은 주로 이제 그 I 재테크를 해서 그 다른 자산들이 나에게 현금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I의 영역에 가려면 투자가의 영역에 가려면 내가 재테크를 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돼요. 내가 시장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시도하는 초보 투자자일 경우 특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투자를 시행착오 해봐야 하면서 나의 시간 자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상 투자가의 영역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역인 거예요. 내 시간 자산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위한 자영업이에요? 그런 거죠. 예, 내가 단순히 재테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투자가 이게 아니라 내 시간 자산 많이 쏟아붓고 있으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공부와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은 시간 자산 투입도 최소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가성비를 추구하잖아요. 예, 우리 이제 투입하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아웃풋을 크게 하는 거. 이것도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말란 얘긴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자판기 같은 거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그냥 그건 저절로 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의 네, 그래서 그런 게 투자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가성비 투자 가성비를 추구할 때 시간의 가성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결국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격 변동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한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예 영역 투자가의 양역에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네, 가격 맞습니다. 변동보다. 네. 아, 우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금으로 빵 터지는 걸 좋아하는데. 뭐 저도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도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덜 쓰고 현금 흐름도 생기면. 네. 뭐 신경도 덜 쓰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게 돼요? 이런 알려주시겠죠. 질문을 드리면 좀 예. 이름 너무 이릅니까? 아니면 워낙 궁금해서.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럼 자산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으로 집중한 투자가 어떤 건가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거위에 비유를 합니다. 자산을 거위에 비유한다면 이제 그 현금 흐름은 자산 거위가 가져오는 황금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투자는 거위 농장. 그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잘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처럼 자산 거위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자산 거위,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겠네요. 네. 기다렸어요. 야, 3프로 TV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네. 저게 설득력 있으면 이제 3프로 TV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또 없으라는 거야? 여기 보면 우리의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거위 네. 농장이 있고요. 거위 농장에 우리가 이제 자산 거위 한 마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네. 알 낳는. 예, 예. 알을 낳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투자 세계에 대입해 보면 뭐냐? 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건물주, 예. 월세, 따박따박 예. 월세 또는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 예.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은 직장인의 시간 자산, 시간 거위는 네. 회사에 가서 글로시가. 많은 알을 낳아주고 그중에 일부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을 낳아주고 많이 낳아주고 그중에 하나를 받아온대.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네? 첫 번째 방법은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위를 사서 좀 더 큰 거위의 가치를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예, 코인을 그렇게 하죠. 코인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 가격, 이 거위 시세에 되게 신경 쓰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이걸 굉장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다양한 자산군에 이 전략을 씁니다. 그런 판매를 하면은 이렇게 황금알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거위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그런데 이 전략의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판매를 하고 나면 거위라는 자산이 사라져요. 그래서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자산 새로운 거위를 계속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산과 거래 비용을 좀 소모하게 되는 그러네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거위를 싸게 사서 가치를 키워서 그 가치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을 얻는다. 이게 현실 세계는 뭐냐? 부동산 담보대출 그렇습니다. 또는 내 전세를 주면은 전세 그 보증금을 받으면 그것도 레버리지가 되고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2번 전략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하시지만 네. 사실상 우리는 1, 2, 3번을 모두 다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 중 하나인 현금흐름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기업은 기업을 영속시키고 장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예. 기업 현금흐름으로 갖다 치자면 R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장기적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쓰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 자산을 좀 덜 소모하고 거래 비용을 덜 하기 위해서 약간 신중하게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거위 농장에 우리는 다양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좋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 번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좋은, 여기서 이제 방금은 그냥 단순한 투자 방법이었고,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저는 이렇게, 좋은 투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도록 노력을 해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X축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뜻하는, X축은 이제 시간을 뜻하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치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현해서 우상향하는,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따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할 수가 있고요. 현금 흐름은 우리가 보유를 시작하는 시점, 매수 시점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도하게 되면 플러스 현금 흐름이 되겠죠. 아까 2번 전략, 너무 시장 가격에만 굉장히 포커스하는 트레이딩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할 때 가치 평가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평가는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치 평가를 스킵하고 가격 변동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이때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돈 주고 샀으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좀 올랐어요. 운 좋게. 그러면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는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올랐을 때 팔면 여기서 약간의 캐시플로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같은 전략의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스킵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좀 가격에만 변동에만 집중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장기 투자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네, 예, 예.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투자. 예. 우리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상은 한 이 정도 좀 오래 보유해야겠다가 이제 좋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이 가치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오래 갈수록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형국을 좀 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일수록 그 가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샀던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네. 잘 그렇죠. 고르면. 예, 그래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자신한테 유리한 구조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투자가 이런 거냐?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런 투자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예, 현재는 가치가 좀 낮아 보인다. 저평가됐지만 나중에 신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살 수가 있고요. 또는 주식에서는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 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물론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미래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만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 변동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려면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 가격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 첫 번째. 네. 그리고 이거는 오래 보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 보유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소스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를 해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투자 수익률이 훼손될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수가 거겠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장기 투자의 경우에 뭐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나와주면 보유가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좋은 투자의 방법
왜 좋은 투자의 정의를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게 가격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가치는 결국 우리가 다시 거위 농장으로 돌아가면 거위의 가치이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거위가 낳는 황금알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뭘까요? 거위의 시세입니다. 그렇죠. 거위의 몸값.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유 기간 동안 이 가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매도해야지만 현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의 가격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자산 증가율. 거위 시세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겠지만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 현금흐름이 없으니까는 그냥 자산 증가율이고 네. 우리가 실제로 따져야 하는 투자 수익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매도시 가격이 훼손될 가능성, 미래 가격이 틀려서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씩 원금을 회수해 왔으면 투자 수익률을 훨씬 더 좀 안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그럼 배당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부동산이면 월세 나오는 거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부동산. 근데 배당주 시세가 좀 재미없던데 주가 빠져버리던데. 요새는 배당주가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배당주 위주로 저는 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제가 그 스트라이크 존 나만의 투자 성공률을 높이려면 현금 흐름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되는 자산. 네. 왜냐하면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 어렵지만 그나마 거기서 좀 용이한 거를 해주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네. 어떤 자산.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 같은 경우 배당 이력이 굉장히 길면 과거에 현금 흐름 시계열이 쭉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느 정도는 용이합니다. 네. 다만 만약에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다.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이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 그 분들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가치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불부터 3만 불까지 있으니까. 모나리자 그림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골동품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고 개인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장점 중 하나가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좀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간다면 S&P 들어간다고 예. 하잖아. 예.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걸 다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만들자는 말은 결국에는 뭐 현금 흐름이 저는 가장 좀 확실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신만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좀 더 확실한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투자 기회를 좀 더 주력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가치 평가 어려운 오르기만 하는 이런 변동성 큰 자산 안 따라가도 되니.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가치 기준을 가치 평가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할 텐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미국 배당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주력인 부분 중 하나 달러 자산 쪽에는 이제 미국 배당 귀족주라는 거를 하는데요. 배당 귀족주. 예. 그게 최소 25년 이상 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을. 전년 대비 배당을 증액시켜 준 그 주식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부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6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이 배당 예. 귀족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년 배당을 올려 줘요? 매년. 최소 25년 이상. 나 그거 사고 싶은데. 금액을 그럼 그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개의 배당 귀족주의 내부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런 그 투자 수익률 중에서 시간 가치를 좀 더 고려를 한 네. 내부 수익률인데 제가 그 J&J 같은 경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 58년 거의 60년 가까이 매년 배당을 증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초기에 그 배당 그때는 굉장히 이제 주가가 싸기도 했고요. 예. 그걸 사서 받았던 이제 배당들을 다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네. 때 그 내부 수익률이 20%가 아예 됐거든요. 예, 아이알알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금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해서 투자하는 거에 어떻게 되게 좀 적합한 모델 중 하나가
배당 귀족주라고 생각하죠. 배당금을 증액시켜 온 거죠. 배당 수익률을 증액시켜 온 거. 배당금을 증액시켜 온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 배당률은 떨어졌겠으나 적게 투자자 이 정도는 됩니다. 3%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제 매수 시점에서 그거를 매수 시점에서 이제 그 배당금을 보고 들어가면 네. 앞으로 그 배당금은 계속 증액될 거라는 네. 이제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그게 J&J가 그런 거고 또 다른 건 뭐 갑자기 좀 흥미가 땡기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 사실 이제 배당 귀족주가 이제 60여 개가 넘는다고 말씀, 아니, 60여 개가 넘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존슨앤존슨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있는 거는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아. 같은 경우도 한 50년 넘게 계속 배당을 해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전염병이 돌든 금융위기가 오든 전쟁이 오든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배당 귀족주들은 이런 가치 현금 흐름을 반당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 관심 유니버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저는 허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기준 금리. 기준 금리.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심 그 이런 배당 귀족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투자해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 나는 현재 위치는 여기 있는데 내가 투자를 통해서 가고 싶은 위치는 여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투자 내비게이션이 그려지겠죠. 예. A와 B의 최단거리. 그렇죠. 예. 현재 위치는 뭐냐? 나의 나이. 그리고 현재 뭐 투자자금 모아놓은 거 그리고 뭐 월 소득 등 이런 게 현재 위치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몇 년 안에 월 현금 흐름 얼마를 만들겠다 그런 개인의 목표를 세우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는 이런 위치인데 나는 뭐 10년 안에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나의 앞으로 모든 투자는 최소한 이 허들, 이 기준금리 이상이 예상되는 목표 벌어야. 수익을 해야 돼. 네. 이걸 저는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게 연 37%입니다. 연 37%요? 네,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제가 연, 이제 연 26%씩 26%씩 10번 하면 10배 된다대. 10배 더 되죠. 연 26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번 반만 하면 맞습니다. 2배가 되는 거다. 16%씩 10번 나면 네, 두 배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복지 사회가 연 20% 이상씩 증가를 해 와서 그렇게 컸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당 귀족주를 포함한 그런 유니버스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타겟하는 그 나의 기준 금리를 구해서 그 안에서 또 한 번 압축을 해서 하면은 나의 목표. 이거 좋겠네요. 네, 투자를 했을 때 목표는 다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짜는 거죠. 그래,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진리네요. 즉, 제가 이제 많은 지인분들하고 이런 걸 상담을 좀 해봤는데, 예.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팔고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나 예. 아니면은 두 자릿수 좀 낮은 정도가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뭐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짜지든가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다양한 자산 구성을 섞어야 합니다. 리스크도 그래. 조금씩은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배당 귀족주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이제 저의 이제 관심 자산이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자산을 투자하는데 부동산 안에서는 또 그런 기준 금리를 달성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기준 그 월세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 2~3%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 기준 금리가 만약에 10%라면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높다고 저는 이제 찾은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좀 더 싸게 입찰해서 내가 직접 사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거 직접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생형 투자에서 금 선물 옵션
금을 이용해서 선물 옵션을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저는 이제 가격 예측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른다, 내린다, 보합. 그대로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물 금을. 예.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금은 어느 정도 가치를 잘 저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을 살려고 하는데 네. 금을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실물금은 평온한 시절에는 그냥 돌멩이에요. 네, 레버리지도 없고 현금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 현금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네. 선물 옵션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를 하는데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콜 옵션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언제 이익을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가격의 그 세 가지 방향 중에서 가격이 보합이거나 떨어지면 저에게 유리한 국면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콜 옵션 매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승이죠. 올라갔을 때 예. 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제가 금을 모으는 현물 보유하고 네. 커버드 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외가격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하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저에겐 저는 그 금 프리미엄을 현금흐름을 킵하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저의 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헤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공하셔가지고 퇴사를 하신 거군요. 다양한 그걸 비롯한 다양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안 했으면 계속 애널리스트 하셨겠지. 네. 고액이 언보인데.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신 다양한 투자 중에 금이지 뭐 금 커버드 콜. 예,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는 커버드 콜이 가장 높은데. JNG 사가지고 JNJ 사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그거는 이제 모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이제 수익률과 또 이제 안정성을 이제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그런 옵션 투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땡기나 봐. 나 커버드 콜 얘기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어? 아이고 그래서 커버드 콜 얘기 좀 해주지. 아니, 벌써 장도장 장엔젤이 오셔가지고 멀쩡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네 옆에서. 어? 오늘 또 분홍색 인디언 핑크 샷스 입고 와갖고. 잠깐만. 그 금과 커버드 콜을 같이 하면 네. 금값 상승 때문에 많이 법니까 아니면 이 콜이 가끔 용돈 많이 줘서 이걸 버는 겁니까? 금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그 금 가격이 작년 여름인가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 8월. 피크를 치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상승하면 저는 정말로 신경 안 써요. 네. 저는 예. 금 보유량 늘리는 게 목적이고 그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자산 유지하면서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자산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저기 이 프로가 지금 부여잡고 계속 여쭤보고 싶은 그건 이해해. 네? 객관적으로 야. 봐도 본인이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안 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지. 그러니까요. 오늘 앞서서 얘기하셨던 거. 나는 자괴감 드는 사람들하고만 진행을 해. 아침에는 정프로 심야에는 이 프로. 아, 나도 좀 재테크 좀 잘하는 사람하고 좀 같이 좀 하고 싶어. 재테크를 잘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조금 아쉽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예, 조금 아쉽네요. 심야에는 판서가 처음이었어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 한 번 더 모실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저희 안 그래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그 음향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시간 정도만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음향 기기를 저희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어서. 아, 예,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정식으로 예. 직원 채용하고 떳떳하게 그냥 비용 써가면서 합시다. 그걸 뭐 자꾸 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한 걸 그 네, 자꾸 도와달라고 육소 전략으로. 예. 예. 가만 계세요. 좀 대표이사가 도와주라고 하는데. 아, 대표님이지 참. 좀 도와주시고요. 예, 그 저희 일 너무 많다고 소문이 나서 직원이 안 오시잖아요. 사실 월급은 제가 주거든요. 자 오늘 이고은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투자의 재발견 이 책에 그 금 커버드 콜 얘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The Great Humiliator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 제가 인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박성진 대표, 김학균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홍진채 대표가 추천하는 미신에 속지 않고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3교시를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김프로님? 뭐 아유. 오랜만에 글로벌 라이브 오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만. 와야 되겠어. 맨날 이렇게 방송사고 나나? 방송사고요?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아, 와야 되겠어, 이거. 내가 죄송하지, 근데? 응? 너 때문에 난 것도 아닌데. 아, 대표이사 두 분한테 맡겨놨더니 이거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오늘 선물을 또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오늘도 조금 에, 아주 불안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기술 조금 아주 불안해요. 예? 조금 아주. 아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아갖고 저도 걱정이 좀 큰데요. 아, 네. 글쎄 0.59% 하락이니까 그리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 하나 이제 지표 하나 나왔는데요. 네. 주간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8만 4천 건. 오랜만에 6자를 봅니다. 계속 70만 건대 나오다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물론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오늘 네. 한번 반등에 한번 좀 기대해보고 한번 조금이지만 반등 네. 한번 기대해보는 하루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이 뭐 금리가 막말로 빠져도 장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기술주가 의뢰에 반등할 걸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왜냐하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2.6% 밑에 있거든요. 그럼 70% 이상이 올라왔는데 1년 동안에 하기야 지수로 보면 그 정도 올라온 거 비하는 거에 예. 2.6% 하락은 너무나 인간적인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거고 또 나스닥도 역시 지금 한 7%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온 걸 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좀 시장이 이해가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또 스펙, IPO 종목들 아주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약간의 실적은 좀 부족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이 아닌가 싶어갖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장에 끝난 상황을 좀 보면요. 딱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 기술주 위주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셔츠를 잘못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게 붉은색이어서. 아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아 이제 언제?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파란색 입고 왔잖아요. 근데 저들이 안 주면 문제가 다 이렇게 저번에 종풀이도 안 주셔서 내가 막 짜증이 많이 나셔갖고 했는데 저들이가 좀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적응 안 됩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 원래 내 자리가 원래 여기거든. 고객이십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조금 짜증이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뭐 유가 관련주가,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딱 보시면 테슬라가 4.8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존, 구글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PR 1000배
라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거죠? 어제 겁니다. 어제 네. 어제 건데 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키가 좀 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현재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좀 이따가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그다음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올라온 것은 금융.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금융,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쪽에 종목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우리의 그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의 주류분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만 올라오는 그런 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게 좀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제가 일단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100일 이평선 한번 뚫고 내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이제 이 흐름은 과거 1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3월 23일 이후에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게 지금 월가 평가다 보니까 항상 저런 차트 좋아하지 않죠. 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트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위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많이 포함된 ARKK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 ARKK 테슬라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 이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1등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약 12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이 크신데 일단은 추세는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좀처럼 이걸 쉽게 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좀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제가 그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중국장이 굉장히 강할 때 한번 이머징 마켓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EM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ETF 역시 10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역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게 큰 거죠. 중국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ETF 역시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나마 미국장이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테슬라 그다음에 LKK 또 한 가지 이머징 마켓까지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중국장을 안 봤는데 중국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예. 또 중국장이 한국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신다. 하여간 중국장이 언제였습니까? 한 달 반 전인가는 뭐 사상 최고치 간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우려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요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KWEB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인터넷 관리 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100처럼 근데 보여주면 텐센트라든지 알리오바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게 와 진짜 한 달 만에 뭡니까 저게? ETF입니다. 중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이 몰려 있는 중국 빅테크들 인터넷 기업 대표적인 ETF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QQQ 아니면 이거 사시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QQQ도 지금 고점 대비 7% 밑에 있는데 이거는 한 달 만에 28%가 빠지고 어제 하루 만에 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ETF 측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함된 게 다 많이 빠진 건데 네. 1등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엔핑, 그다음에 바이두, 핀튀오튀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진짜 대표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장이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면 QQQ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성장주다 보니까 네. 뭔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지만 점점 커진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가고 있고요. 한 번에 200일 이평선까지 닿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무서운 하락이죠. ETF가 저런 정도로 하면 진짜 떡락이네. 네? 딱 예, 표현이 맞죠. 떡락 맞죠. 떡락. 아니 근데 나 없을 때 왜 나를 QQQ라고 해버렸어요? 김프로는 뭐 QQQ라고 그랬대요. 들으셨어요? 네. 들었지. 그 댓글도 썼는데. 이 프로는 애플. 아 그렇습니까? 정 프로는 테슬라. 뭐 예. 그 하여간 저희가 없을 때 다 보시는 겁니다. 얘기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참 이 차트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투자분들이
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정말 작가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ETF고 인터넷 기업이 모여 있는 기업이고 또 텐센트 정말 유수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 정도까지 빠지겠나 싶었는데 정말 작가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그런 뭐 대응도 없이 빠진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모습이고 저도 사실은 이런 ETF가 한 번에 200 리턴을 터치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고급 가구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가구를 좀 더 좋은 걸 바꾸고 싶다든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가구를 왜냐하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EPS가 4.76 예상했는데 5.07이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EPS가 2배 정도 증가하는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았던 기업인데 어쨌거나 올해도 한 15 내지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매장을 유럽, 영국, 파리로 확장할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버핏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가구점이 있는데 이 고급 가구점이 상당히 많이 팔리나 봅니다. 저는 집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네. 굉장히 비싼 가구인데 하여간 잘 팔리는 걸로 지금 보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많으신데 예, 축하드립니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버핏이 언제쯤 샀어요? 예? 버핏이 언제쯤 샀어요? 작년 가을 정도 아니 작년 여름인가 샀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보통 그 버핏이 취향과 약간 다른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급 가구점이고 비싼 네. 가구점이다 보니까 그 서민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버핏 자체는 약간 서민형의 사람이잖아요. 차도 오래된 거 끌고 그다음에 햄버거도 역시 장이 빠지면 2달러짜리 먹고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이런 분인데 아 그런 거예요? 장에 따라서 1달러를 바꿔요? 제가 직접 그 버핏이 가는 햄버거 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점원한테 버핏이 오냐 했더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 시키냐 했더니 3달러 아니면 2달러짜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람은 모르죠. 장을 모르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장이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장이 빠지면 2달러짜리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아마 저게 코로나가 만들어 온 양극화에 네. 대해서 수혜를 많이 입을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튼 아일랜드 뭐 이런 가구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급인 거. 네. 훨씬 더 고급적인 가구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버핏을 두고 뭐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네. 뭐 지질이 궁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생활이 몸의 맹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워낙 많지만. 내일부터 그냥 김밥 한 줄씩. 네. 자, KBOM. 예, KBOM은 주택 건설 업체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레나, DRI, 홀튼 같은 기업들은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건 실적이 약간 혼조된 그러니까 실제 EPS는 좋았는데 매출은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에 발표했던 레나라든지 DRI 홀튼보다는 조금 안 팔리는 건설 업체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자,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죠. 월요일날 임상실험 예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정확성 있는 거냐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얘기했다가 다시 한번 수요일날 어제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발표했더니 네. 기존의 79% 효능에서 76%로 다소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이거 뭐냐 그거 고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백신 승인은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약간의 좀 예. 미국 승인 이야기하는 예,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충분히 잘 맞고 있고 첫 번째 네. 지금 잘 맞고 있지 않아 1억 명 넘어가지 맞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틀리게 한 기업을 아니 미국 승인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우리는 맞고 있는데 아재? 유럽도 네, 아직 맞고 안 있고 아재죠. 아직 안 난 거예요? 예, 아재 미국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아, 난 줄 알았어. 근데 뭐 아재가 또 여러 가지 혈전 문제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같이 맞는 걸로 다 맞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76%로 다소 떨어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피데리티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이제 SEC에 접수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접수한 거는 뭐 베넥도 했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게 아니죠. 규제 당국에서 이걸 해주냐 말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안 해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접수는 여러 번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피델리티 비트코인 인덱스를 추정하고 설계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예.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은데 지금 캐나다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하자는 의견은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굳이 상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약간 월가의 대세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는 별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셋 다 비트코인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겠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 2% 있나 봐. 없어요. 없어. 저희 주변에 비트코인 있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다 파셔갖고.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더라. 비트코인? 아 그렇습니까? 굳이 뭐 얘기를 안 할 이유까지 없을 텐데. 아 전 집에 모형은 있습니다. 모형. 비트코인의 모형이요? 네, 모형 토큰처럼 돼갖고. 비트코인은 그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아 그래서 네. 그 모형 있다고 말씀. 그래서 비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상의들 네. 있어요. 네. 그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네. 그 코인 같은 거 모조품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에 200만 원씩 파는. 그거 다 사기입니다. 네. 다 사기. 코인의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회사가 쭉 나와주면서 또 ARKK 또 그 캐시 우드까지 소환을 하고 시키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지금 접근성이 ETF 만들어는 거래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접근성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국에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바로 소식인데요. 나이키가 신장 위구르에서 지금 여기 그 사진인데요. 지금 위구르 이런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중국이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옳은 말 한 거죠. 옳은 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된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걸 두고 지금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키를 태운다든지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정치적으로 약간은 좀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디다스하고 H&M까지 같이 그 지금 불매 운동에 지금 같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기업들은 어쨌거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어떤 그 뭐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옳은 말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에 있는 면화는 기계로 생산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더니 사진을 본 결과는 상당히 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중국 내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나이키가 말입니다. 어제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4% 이상의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저것 때문이에요? 네, 저것 때문에. 왜냐하면 나스닥 나이키가 중국 내 판매 비중이 20%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의 20%를 예, 중국에서 예, 판매해요? 중국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러면 영향이 있겠네. 영향이 있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중국 분들이 또 고가의 신발 상당히 선호하는 게 있어서 중국 사람들. 예, 예. 예.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막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갖고 약간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뭐 나이키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점점점 SNS 통해서 불매 운동이 커지는 바람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적으로 진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거에 제가 굳이 한번 얘기하면 과거에 한번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왔고 애플도 안 사겠다. 나이키도 안 사겠다 했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 사거든요. 이제 좋아하고 다 선호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지금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의 유버죠. 디디추싱이라고 있나요? 네.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2분기에 미국 뉴욕에 상장을 고려한다고는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최소 1천억 달러의 규모로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규모인데요. 일단 뉴욕행 왜 했냐 물어봤더니 예, 중국의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디디추싱은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똑같이 지분을 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상당히 좀 고충이 심하잖아요. 당국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뉴욕으로 오는 건데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이 큰데요. 2017년 가치가 560억 달러에서 18년 6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봐요. 쿠팡 정도네요. 뭐. 네, 그렇죠. 쿠팡 정도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중국 알리바바 이후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서 약간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홍콩까지 상장을 또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도 역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디디추싱이 뭐 없으면 거의 차를 못할 정도까지 지금 확산이 돼갖고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가 3월 26일부터 가격을 인상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많이 봤는데요. 너무 빠른 가격 인상이 아닌가. 네. 물론 우리 이 프로님은 디즈니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진 않고 있지만 보시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고 있으나 예, 디즈니 보고 있으나? 플러스와 오면 예. 추가로 이게 비싸지 않기 할 때문에 거다. 한 달에 뭐 8,000원이나 뭐 9,000원이나 예, 그렇죠. 뭐 6.99에서 7.99로 올립니다, 이번에. 예. 3월 26일부터. 그다음에 연간 서비스는 69.99에 79.99로 올리거든요. 이제 근데 이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한 1억 명 모으다 보니까 네. 얘들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간이 커졌다. 예,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있는데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올려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디즈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각자 생각해 보시면 그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벌써 올리냐? 아니면 뭐 1달러 올리는 거 뭐 문제 있냐 하시겠는데 하여간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광고 있는 훌로, 그다음에 ESPN 플러스까지 합쳐서 번들로 하고 있는 것도 13.99로 1달러 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1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올리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표준 플랜이 13.99거든요. 예. 그다음에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도 14.99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절반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지만 이제 잘 되고 나서에 너무 빠른 시기에 가격 올리다 보니까 약간 건방지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요. 뭐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좀 두고 봐야겠죠. 어떤 또 그 구독자들의 평가도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탈자가 얼마나 나온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언제 들어온다고 했죠? 혹시 디즈니 플러스가? 곧 이제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곧,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아마 비싼 올라간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가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도 이것도 제가 좀 재밌게 본 건데요. 시티가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유가 하락은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내리고 있죠? 예,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얘기는 뭐냐면 유럽의 코로나 봉쇄가 연장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인도의 수요 성장 둔화에 대한 가능성, 또 중국이 수입을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제에 대한 유지 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란이 또 생산을 증가하는 가능성을 두고 유가가 빠졌는데 이런 요인보다는 지속적인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석유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감축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에너지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마 엑슨모빌 한 10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한번 조금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라고 하면 어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유가 관련 ETF 있지 않습니까? 예. 정반향 뭐 몇 배짜리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유가가 올라가면 관련 기업들을 보장한 거니까요. 굳이 유가 원유 관련 ETF는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2016년에 그 수많은 개미들의 손해 본 게 바로 유가 관련 주였거든요. 유가 관련 ETF 세 배짜리, 네 배짜리 막 이런 거. 2016년이요? 그렇죠. 2020년 작년. 200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2014, 15년도에 예. 유가 한번 많이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반향 3배짜리 들어가고 아, 네네. 예. 뭐 99% 손실 보고 결국엔 또 ETF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작년이 제일 힘들었죠. 작년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반향 ETF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특집 방송하고 있잖아요. 뭐 자산운용사. 그랬었죠. 예.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온 기사니까요. 그 수에즈 운하 사건 아시죠? 지금 네. 배가 뒤집어져서 자초가 돼갖고요. 네. 지금 100여 척이 트래픽 잼 여기에 세 군데가 지금 배가 몰려가고 대략 100억 척이 걸려갖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 에버 기본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배인데요. 이게 20만 톤이래요. 네. 자초가 돼갖고 지금 에버그린의 저 해운사고 예, 해운사. 만든 데는 네. 이마바리 조선이라고 네. 일본 조선사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뭐 푸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 정말 포크레인이 진짜 귀엽게 그렇죠. 나 이거 보고 제가 하지 말고 좀 놀랐는데요. 이게 지금 배 일부인데 이 포크레인이 저렇게 벗어 저거 어떻게 저걸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게 한 수주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원유가 100만 배럴 하루에 움직이거든요. 예. 원유에 대한 상승도 약간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운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하다 보니까 항공적으로 옮겨 안 돼요. 항공적으로 급한 건 비행기로 가고 예, 그래서 비행기 쪽에 운임도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갖고 제가 보기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공해의 기적이네. 네, 그래서 이게 건널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혹시 위에 위성으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통도를 정확히 아주 희한하게 막았어요? 네, 딱 막았어요. 그냥 아예
네. 그래서 일단 틀어져 갖고 네. 다리처럼 만들어져 이렇게 바닥 없는 다리를 틀어져 갖고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빠에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 운하 전체. 아니 꽉 안 차도 네, 안 되죠. 꽉 안 차도 못 지나가요. 네, 어차피 꽉 차서 네, 지나가는 데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지금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갖고 지금 여기 묶여 있는 배도 상당히 고생하고 의외로 한참 걸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네, 아니 걸렸어요. 배를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마발이. 네, 그러니까. 응? 아니 저 아 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왜 장치가 됐는지 배에 탑재된 네, 뭐 이렇게 장치가 뭐 문제가 네, 있었겠지. 문제 있어 그런 거죠. 원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00여 척이 지금 묶여 있다 하니까요.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장이 시작을 했죠.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장을 한번 보죠. 네, 지금 뭐 딱 제목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3일째 SM500이 빠지고 있고 빠지는 주체는 또 기술주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데 바로 지수를 보겠습니다. 출하 상황입니다. 자 S&P500이 0.39% 하락이고요. 다우가 0.47% 하락. 나스닥도 0.78%로 예,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러셀 왜 이래? 러셀 마이너스 2.35인데 네. 러셀이 조금 예, 많이 올라온 거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 초반에 보여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달라져 있어요. 예, 너무나 많이 빠져 네. 있어갖고 아, 근데 예. 10년, 10년 예. 국채가 역시 1.59 좀 오르고 1.5대로 1.5대로 떨어졌네요. 예. 1.5대까지 이제 채권과의 연동성은 예, 예. 뭐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한 풀려버린 예.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은행주가 또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뱅크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기술주 쪽으로 테슬라는 1%대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예, 4%가 넘는 급락세를. 나이키는 이게 급락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급락입니다. 네. 하한가 느낌이 사실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주요 기술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의외로 많이 안 빠집니다. 약보합 정도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지금 페이스북도 고점 대비 한 4, 5%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들은 잘 안 빠지는데 예. 예,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뭐 오늘 퀀텀스케이프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퀀텀스케이프 같은 것들이 18% 빠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18%? 그러니까, 아니, 7, 8%, 그러니까 7대 8%요. 뭐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네요. 어떤 파월이 얘기했네요. 언젠가 지원 프로그램 축소. 예. 이렇게 나온 얘기했군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속보를 우리가 좀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속보 전달, 예. 예, 지금 보니까 15분 전 속보로 예, 파월이 아마 의회 나가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를 했네요. 적극적인 부양책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백신 보급 확대가 미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 평가하면서 예, 어느 시점에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될 것 테이퍼링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이지만 어쨌든 대단히 원론적인데 자기 입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입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시장에서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 아니 시장이 얘기니까. 제일 걱정했던 게 이런 거거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다가 어느 날 걱정해 이럴까봐. 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연준이 조금 고민될 부분은 시장과의 소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그랬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얘기한 거네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시장에 예. 약간 영향이 있겠죠. 일단 오늘 그래서 그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어느 하루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 뭐 또 이렇게 그냥 빠지는 정도 빠질 걸로 보이니까 뭐 그냥 좀 시장을 좀 멀리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럴 때는 또 다른 것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차가운적으로 해석을 하네요. 예. 예. 그래도 오늘 뭐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잘 나와갖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역시나 뭐 일단 파월의 힘이 더 세니까요. 예. 일단 뭐 그쪽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 우리가 파월한테 우리가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해야 되겠다. 자꾸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글로벌 모니터에 한번 모십시다. 파월을 그래야죠. 저기 섭외하시면 네. 진짜 뭐 그 당대 최고의 이제.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가 되는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냥 여기 좀 있으면 네. 그 누구죠? 옐런 의장이 나오기 옐런 장관이 나온다 했으니까 당신 나와라. 그다음에 옐런 장관한테는 파월이 나오게 했으니까 나와서 둘이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장학권 문장님도 정말 아 그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아 저 말로 나쁜 짓 했습니다. 장학권 문장이 곰돌이 푸우처럼 이제 저런 선한 이미지니까 유머지. 야 그렇게 해서. 아, 예전에 이 프로님 계실 때 다 했던 농담이었잖아요. 야 오늘은 그래서 네. 이 파월의 발언이 아마 뭐 촉발이 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전해지는 네. 시점과 선물이 떨어지는 시점이 비슷했으니까. 오늘 시장을 한번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언을 시장에서 별로 반응 안 하고 끝나면은 네. 이런 발언은 좀 앞으로도 그 뭐 앞으로도 예, 일종의 백신 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급락을 해버린다 만약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에 시장이 급락을 해버린다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그렇겠네요. 약한 체력을 얘기함과 동시에 대체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군요. 그죠? 예, 그냥 이게 평상시? 사실은 예. 한 시간 이상 된 얘기니까 선물 시장의 반영도 장 시작하고 나서는. 나름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네. 이분 계속 얘기할 때. 근데 네.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원래 아침 그 새벽? 아침 그 출근길 그 라이브 분위기는 이 네. 정도 분위기면은 장우석 본부장을 퇴근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플러스 날 때 양전할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투자 심리 안 좋고 3일 연속 빠지고 그러면 염승환 부장을 거의 스테이 시켜버려 묶어버려 우리가. 무슨 재물입니까? 아니 그러면 뭐 묘하게 또 올라가. 아니 뭐 집에 가봐요. 뭐 저 그렇습니다. 뭐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있어야죠. 오늘 네. 그러면 한 30분 네. 더 해봐. 네, 뭐 전혀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프로 때문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근데 정말 약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맨날 분위기가 뭐 원래 솔직히 제 오늘 제 구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가 뭐 방송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힘든데 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인이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막 의욕을 내서 이 자리가요 쟁탈전이 실제로 나만 내가 지금 양보해 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나려고 이 프로 네. 정 프로가 형은 그냥 좀 집에 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네. 그런 걸로. 아 진짜. 아 진실을 얘기를 하세요. 진짜. 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이 제일 좋다니까요, 지금 프로가. 금요일 하루 종일 좋고. 아 진짜. 언젠가 진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강아지 이름 바꿨습니까? 리오로 바꿨어요. 뭐라 그랬죠? 강아지 이름 골드죠, 골드. 골드. 예, 골드 강아지 이름이 골드인데. 이 프로네 강아지는 뭐예요? 아, 강아지 있어요. 여름이. 여름이? 아, 있어요, 강아지? 네. 우리 몽크리. 아, 몽크리요? 다 강아지 다 있으시네요, 집에. 비숑. 네. 바꾸셨다고요? 안 그러면 여기 저 공모 좀 해 보려고요. 아니요. 전 리오로 하겠습니다. 리오로. 아, 리오? 예. 리오예요. 전기차예요? 아니요, 니오 저기 주식이 빠져갖고 불로 좀 올라갈까 싶어서 빨간 와이셔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석과 전망과 장에 대한 성실한 대응 이걸로 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장우석 본부장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오늘은 받아주실 분위기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프로 오니까 그래도 또 한 3천 명 늘었구나. 그 전반 한 꼬에 오랫동안 이제 미국 주식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제가 보기엔 대충 분위기 보면 네.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 분위기가 있고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도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분위기 아니에요? 네. 제가 솔직히 어디 가면 욕먹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뭘 빠진 게 별로 못 느낀다 나는 네. 시장 저는 지수만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탑 20 종목을 보게 되면 한 60%가 다 스펙 전에 보여드렸지만 네. 뭐 IPO 종목들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왜 그쪽만 빠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아까 네. 얘기했지만 지금 2.66%가 뭐가 많이 빠진 겁니까? S&P 500이 그렇게 빠졌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예. 빠진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75% 올라오고 그 정도 빠진 거는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 분산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요즘에 좀 자괴감이 들죠. 예. 제가 어디가 다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업종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나 뭐 금융이나 네. 그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근데 아직까지 저 대한민국 그 순위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재미가 없다, 무겁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할 수 있고 양전 됐나 봐요 지금. 네, 네. 양전 거의. 예, 네,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예. 애플, 네. 테슬라, QQQ 중에 우와 지금 양전 거의 다 됐어요. 예. 계속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0.12. 애플은 오르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0.4. 네. 네. QQQ는 QQQ도 약간 마이너스. 네. 아니 내가 어떻게 QQQ입니까? 우리 그런 투자자 안 해요. QQQ 세 배야, 두 배야? 아니 QQQ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런 거야. 나 네. 그런 것도 모르잖아. 네. QQQ는 나스닥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아 그런 거예요? 나스닥 100 따라가는 거예요. 나스닥 100 따라가는 네. 거죠. 네. 아 근데 뭐 지수가 4%밖에 안 빠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테슬라 많이 빠졌죠. 네. 네. 보유 1위입니다. 네, 보유 1위죠. 네. 자 외화로 네. 산 건데 그럼요. 몰라야죠. 예. 자 오늘 미국 주식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3교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구를 끌고라도 글로벌 라이브에 동참해 주신. 아 근데 제가 사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프로가 네. 그 사실 우리가 음향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3프로 TV 20년 8월부터 보던 사람인데요. 2021년 3월 25일 저녁 방송에서 이 프로가 음향 얘기를 하시길래 도움이 될까 해서 메일을 남겨봅니다. 아. 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신팀에서 음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전공 및 음향 관련 자격증을 2개 보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업체 사람이 아니기에 객관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로서 도움이 되고 고맙습니다. 싶네요. 고맙습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거나 010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예. 네, 연락 드릴. 바로 오셨네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 장비를 이제 다 100%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네. 뭔가 원인 모를 문제가 발생하면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 좋은 도움 주실 걸로 네. 기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힘나잖아요, 이거 봐.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장우석 본부장님이 늘 잘해주시니까 또 이런 분도 연락이 오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마지막 네.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김프로님, 저 한 달 있다 봬요. 네, 가능하면 저 다음에는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